자, 이번 영상은 24년도 6월 고등학교 1학년 전국연합 모의고사 23번 지문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지문 먼저 보시죠. 자, we often try to make a cut in our challenges and take the easy route. 자, 우리가 여기서 알아둬야 되는 이제 어휘는 여기 밑에 보듯이 make a cut in 이라는 표현 우선 알고 있어야 됩니다. make a cut in. 자, 관사어가 빠지고 복수형으로 해서 make a cut in 하고 우리 지문에 나와 있는데, 뭐뭇을 줄인다라는 얘기거든요. 뭐뭇을 삭감한다, 줄인다. 자, 뭐를 줄이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챌린지, 도전이라는 말도 되고 역경이라는 말도 됩니다. 어떤 걸로 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자, 우리가 종종 도전을 또는 우리의 역경을 줄이려고 애를 쓴다. 자, 그리고 두 번째 to 부정사입니다. to make하고 병렬 구조죠. 또뭐 하려고 애를 쓰냐면 take the easy route. 좀 쉬운 길을 가려고 또 애를 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도전도 이게 쉬운 건 도전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좀 역경, 어려움 이런 거를 좀 줄여 가지고 쉬운 길을 택하려고 애를 쓴다는 겁니다. 자, when taking the quick exit. 자, 이 지금 분사 구문인데 접속사 when을 살려둔 분사 구문이죠. 의미상의 주어는 주절과 똑같은 we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빠른 출구를 취할 때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 빠른 출구를 취한다는 말이 결국은 뭐예요? 지름길을 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막 지름길을 가려고 할 때, we fail to acquire the strength to compete. 자, fail to 부정사니까 acquire 하지 못하는 겁니다. 즉, 얻지 못하는 거죠. 습득하지 못하는 거예요. 뭐를? 경쟁하기 위한 strength, 힘을 우리가 습득할 수가 없다. 습득하지 못한다. 충분한 과정을 거치고 그 다음에 해야 할 거를 노력을 들여 해야 할 일을 다 하고 노력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빠른 길만 간 겁니다. 지름길로만 가가지고 이렇게 빨리 나가기는 했는데, 막상 그렇게 되면은 경쟁하기 위한 힘을 얻지 못한다는 거죠. 자, we often take the easy route. 자, 우리는 종종 또 역시 쉬운 길을 택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 To improve our skills. 우리의 스킬을 좀 향상시키려고 쉬운 길을 택해요. Many of us never really work to achieve mastery in the key areas of life. 자, 우리들 대부분이 결코 정말로 워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이 워크는 일하는 게 아니라 노력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노력하다의 뜻이에요. 자, 뭐 하기 위해서? 마스터리라고 하는 게 숙달, 어치브가 성취하다. 결국 합치면 어치브 마스터리, 숙달하다라는 동사 표현으로 봐도 상관없습니다. 예. 자, 어디에서? 인생의 핵심적인 에어리어, 영역에서 우리가 숙달하려고, 어떤 마스터리를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숙달되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these skills are key tools. 자, 이러한 스킬들은 어떤 핵심적인 도구들인데, 어떤 도구들이냐면 that can be useful to our career, health and prosperity. 우리의 어떤 경력이라든가, 그 다음에 건강, 그리고 prosperity, 번성, 번영, 이런 거에 유용해질 수 있는 그런 핵심적인 도구가 됩니다. 자, highly successful athletes don't win. 매우 성공적인 그런 운동선수들은 이기지 않아요. Because of better equipment. 자, 더 좋은 장비 때문에 이기는 게 아니다. 흔히 얘기해서 우리가 장비빨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They win by facing hardship to gain strength and skill. 자, 이 중요한 표현이죠. 그들이, 운동선수들이 이기는 건 이제 뭐에 의해서 이기는 거예요? 힘과 스킬을 얻기 위해서 hardship을, 고난, 역경을 직면함으로써 승리를 취하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They win through preparation. 그들은, 자, preparation을 통해서, 즉 준비를 통해서 이기는 거다. 그렇게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면서 준비가 된다는 거죠.
자, is the mental preparation, winning mindset, strategy, and skill that set them apart? 자, 문장이 지금 표시되어 있는 대로 it, that 강조 구문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조되는 부분은 여기 지금 빨간색 요그 괄호 안에 있는 부분이 강조된 부분인데 주어를 강조하고 있네요. 그죠? 자, 그래서 뒤에 이제 that 뒤에 동사부터 이렇게 나오는 건데, 자, 우리가 이제 set apart라고 하는 거는 무엇을 여기서는 돋보이게 한다 이렇게 해석하면은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무엇을 돋보이게 하다. 이게 원래 좀 이렇게 따로 떼어놓는다, 구별한다라는 표현이거든요. 자, 그러니까는 여기서 그들을 그 아주 매우 성공적인 그 운동선수들을 돋보이게 하는 거는 다른 게 아니고 이 정신적인 준비, 그 다음에 이기겠다고 하는 어떤 승리에 대한 마음가짐, 마인드셋, 자, 그 다음에 전략, 그리고 기술, 이런 것들이다. 그냥 어떻게 요령으로 이렇게 단기간에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strength comes from struggle. 자, 힘이라고 하는 게 어디에서 오는 거래요? 스트러글에서 온다. 이 스트러글이라는 말 사전에서 찾으면 투쟁이라는 말이지만 여기서는 투쟁까지는 아니고 노력 정도면 됩니다. 네. 힘이라는 건 노력에서 오는 거다. 고군분투라고 하죠. 고군분투. 예, 네, 그 표현이에요. 고군분투에서 오는 거다. Not from taking the path of least resistance. 자, 이 resistance라는 말이 뭐죠? 저항이라는 말이에요. 저항. 근데 least는 little의 최상급. 그러니까 least resistance라고 하면 저항이 거의 없는 그런 경로를 취하는 것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즉 저항이 거의 없는 경로라는 건 무슨 얘기예요? 여기 easy route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같은 표현이죠. 그래서 그런 그 쉬운 길을 택하는 것으로부터 이 힘이 생기는 게 아니고 고군분투하는 것으로부터 이제 힘이 생기는 거다. 자, hardship is not just a lesson for the next time in front of us. 고난은, 역경은 우리 앞에 있는 다음번, next time을 위한 교훈만은 아니다. 그저 단순히 그런 교훈이 아니다. hardship은, 고난, 역경은 will be the greatest teacher we will ever have in life. 우리가 삶에서 이제 앞으로 만나게 될 가장 위대한 스승이 될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지문은 이렇게 정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제목은 Strength through Struggle, 그죠? 이 고군분투를 통한 힘. 자, 이 표현 좋죠? Embracing hardship 뭐예요? 고난을, 고난 역경을 embrace 한다는 말은 수용한다, 포용한다라는 표현이에요. 자, as life's greatest teacher. 삶의 가장 위대한 스승으로서 고난을 수용하는 것. 그죠? 좋은 표현입니다. 자, 그리고 주제는 The road to success. 자, 이 성공을 향한 길은 is paved with challenges, not shortcut. 자, 이 shortcut 좋은 표현이죠. 뭐예요? 지름길이에요. 지름길이 아니라 이 챌린지로, 어려움으로, 역경으로, be paved with 하면 무엇으로 포장되다라는 표현이거든요. 도로가 포장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선물 포장하는 게 아니고. 예. 그래서 성공으로 가는 길은 지름길이 아니라 챌린지들로 그렇게 포장되어 있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지금 뭐 주제도 그렇고, 제목도 그렇고, 굉장히 좋은 표현으로 잘 떨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고, 그다음에 예, 여기 나와 있는 어휘들도 참고해서 지문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 지문을 우리가 패러프레이징을 시키면 이렇게 시킬 수 있어요. 자, 패러프레이징이 되어 있는 그런 지문을 위주로 한번 다시 한번 보죠. 이 지문이 어떤 식으로 같은 내용인데 다른 어휘들을 써가지고 이제 나타내는 거죠. 그죠? 자, 첫 문장부터 보면은 we frequently attempt to simplify our problems and opt for the path of least resistance. 자, 이 표현은 그대로 지금 우리 마지막에 나왔던 표현 그대로 이제 첫 문장에 다시 이용을 했고, 자, attempt to 부정사, simplify 시키려고, 단순화 시키려고 시도를 한다는 거네요. 그죠?
자, 그리고 opt for라는 표현은 뭐예요? 선택한다는 거거든요. 뭐뭇을 선택한다. 그래서 저항이 거의 없는 그런 경로, 즉 아주 쉬운 길을 선택하려고 한다. 자, 어휘 중심으로 봅니다. 자, failing to gain the necessary strength to compete happens when we choose to make the hasty departure. 자, 우리 그 원문에서는 지금 이렇게 그 quick 아까 어떻게 썼었죠? 예, 이 quick exit라고 썼던 부분을 그죠? 자, 이렇게 quick exit라고 썼던 부분을 지금 이렇게 hasty departure라는 표현으로 좀 달리 썼어요. 이 hasty라고 하는 거는 지금 섣부른 이런 얘기거든요. 성급한. 그리고 departure는 출발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얼핏 보면 다른 표현 같지만은 성급한 섣부른 출발이라는 거는 제대로 마스터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뭔가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같은 얘기입니다. 그냥 그좀 지름길로 간다는 얘기죠. 어떻게든 빨리 끝내고. 자, we frequently opt for the simple path to enhance our ability. 그죠? enhance라는 표현, 우리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simple path를 단순한 길, 쉬운 길을 선택한다. 자, a lot of individuals fail to put in the necessary effort. 자, put in an effort라는 표현이 노력한다라는 표현이에요. 자, 그런데 앞에 역시 fail to를 넣어서 필요한 노력을 들이지 않는다라고 되는 거죠. 자, 뭐 하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냐면 to truly excel in이라는 표현, 어디어디에서 뛰어나다라는 표현이거든요. 삶의 중요한 측면에서, important한 aspect에서, 예, 우리 원문에서는 key area에서 이렇게 줬던 겁니다. 그죠? key area라고 줬던 부분인데, 자, 중요한 측면에서 뭐 뛰어나지기 위해서 그렇게 필요한 노력을 들이지 않는데요. 똑같은 내용이죠? 지금 표현들만 다릅니다. 자, 이러한 능력들은 essential instrument, 그죠? 예, instrument, tool 대신에 instrument라는 표현 썼어요. 필수적인 도구입니다. 자, 뭐 하기 위해서? That can benefit our, 자, 어떤 도구냐면, benefit our professional success, well-being, and financial security. 자, 이런 것들을 benefit, 이롭게 하기 위해서. 그죠? 우리의 이런 것들을 이롭게 할수 있는 아주 필수적인 도구가 됩니다. 자, highly accomplished athletes. accomplished라는 표현도 성공한 이런 얘기거든요. 그죠? 자, 그런 선수들이 succeed not due to superior gear, 예, better equipment 말고 우수한 기어도 장비라는 뜻입니다. 그것 때문이 아니고, but by overcome, 극복하다라는 좋은 표현이죠. 예, by overcoming challenges to develop strengths and expertise. 그죠? 자, 여기 지금 전문 지식이라는 표현도 나왔네요. 그죠? 그래서 이 챌린지를 어려움을 이제 극복함으로써 뭐 하기 위해서 힘과 전문 지식을 발달시키기 위해서 개발하기 위해서 이 챌린지를 극복함으로써 이제 성공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preparation is the key to their success. 성공에 대한 핵심이다. 준비가 성공에 대한 핵심이다. What distinguishes them is their mental readiness, winning attitude, strategy, and expertise. 이렇게 있거든요. 자, 이제 뭐 스킬이라는 단어 대신에 expertise라는 표현을 썼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이 distinguish라는 표현 준 거예요. distinguish. 뭐예요? 구별하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그걸 지금 명사절 주어로 써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들을 구별하는 것, set apart라는 우리 원래 표현 말고 이 표현도 꼭 알아둬야 되는 표현인 거죠. 자, 그들을 구별하는 것은 mental readiness, 그 다음에 winning attitude, 뭐 이런 것들입니다. 자, true strength is found. 자, 진정한 힘은 is found, 발견이 되는데, 뭐를 통해서? through facing challenge를 직면하는 것을 통해서 발견이 됩니다. Not by choosing the easiest route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자, difficulty serve as 뭐뭐로서 뭐뭇의 역할을 한다라는 표현이에요. 뭐뭇의 역할을 한다. 자, more than 그러니까 어려움이라고 하는 게 hardship 대신에 지금 쓴 표현입니다. 그죠? difficulties가 뭐의 역할을 하냐면 more than just a teaching moment for our future endeavor. 미래의 endeavor라고 하는 거 이제 노력이라는 표현이거든요. 미래의 노력을 위한 어떤 가르치는 순간 그 이상의 역할을 한다라고 돼 있는 거예요. 가르치는 순간 그 이상의 역할을 한다. 예, 우리 지문에서는 그냥 선생님이라고 이렇게 바로 직설적으로 표현을 했지만 여기서는 조금 약간 우회적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그 어려운 순간이 teaching moment 이상이다. 미래의 어떤 노력을 위한 teaching moment 그 이상의 역할을 한다. adversity 굉장히 좋은 단어입니다. 예. 자, 이것도 고난, 역경이라는 표현이거든요. 이 adversity가 고난, 역경이 will serve as the most impactful instructor. 자, instructor 뭐예요? 뭐 교육자죠. 강사, 교사, 교강사 다 됩니다. 그죠? We will ever encounter 마주치다라는 표현이고요. 그죠? 우리의 일생에서 앞으로 마주치게 될 아주 영향력 있는 인스트럭터로 역할을 할 거다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패러프레이징 되어 있는 지문에서 쓰인 이 어휘들이 버릴 수 있는 어휘가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굉장히 좋은 어휘들이고 요즘에 이제 우리 학교에서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도 다 AI를 씁니다. AI를 쓸 거예요. GPT나 뭐 이런 도구들을 이용해서 그 참고 자료들을 만들고 그렇게 또 참고를 하시기 때문에 시험 문제 만들 때도 분명히 이 지문을 가지고 여러 도구들을 이런 AI 도구들을 활용해서 참고를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거를 이제 해서 좀그 그냥 단순히 지문에 나와 있는 단어들만 다 외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이제 시험을 보다 보면 지문 이외의 단어들이 많이 나와서 그 단어들을 몰라서 틀리는 경우가 많고, 이렇게 관련된 어휘들이 이 지문에서 끌어낼 수 있는 비슷한 어휘들이 이렇게 많이 좋은 어휘들이 있으니까, 예. 물론 너무 많이 있어서 학생들 입장에서는 외워야 될게더 많아졌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분명히 선생님들도 참고를 할수 있는 부분이니까, 우리들도 미리 같이 봐두면, 예, 시험 보는데 조금 유리한 입장이 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어휘들도 참고하고, 같이 좀 정리를 해놨으면 좋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이 지문, 이쯤에서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죠. 네.